야, 오늘은 뭐 호텔이에요? 야, 되게 좋네. 야, 이거 완전 호텔인데? 야, 이거 나무야. 나무로 된 계단이네. 좋다. 야, 오늘은 도대체 또 어떤 분들이 또 와주실지 날로날로 기대감이 커지는 청년백수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하이. 헬로. 해피 뉴 이어. 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소개,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서 온 적금침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에서 온 라우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세요?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6년? 아니요, 2년이요. 2년. 야, 2년 있었는데 이 정도면 잘하는 건데.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오게 됐어요, 한국은? 한국 선교사님이 그게 한국어 그 능력 시험을 통과하면 한국에 올 수 있다고 하고. 아, 이제 캄보디아 있을 때 네. 이제 한국 이제 말 배웠구나. 네, 말 배웠었어요. 중고등학교 한국어로 모든 그 전 과목을 한국어로 배웠었어요. 아, 네. 그럼 우리 라우라 씨는? 아, 저는 네. 저도요. 금찜처럼 아, 한국 선교사님이 세우신 기독교 고등학교에서 거기서 한국어도 공부하고 그리고 3학년 때 글로벌 리더스 크리스천 글로벌 리더스 그 프로그램 초대장 우리 학교를 받아서 장학금 신청을 해서 받아서 온 거예요. 그러면 둘이 뭐, 원래 몰랐던 사이인데 네, 여기 와서 친해졌구나. 네. 아, 너무 좋겠다. 나이 차이가 몇 살이죠? 동갑이네? 아니요, 한 살 차이요. 아, 한 살 차이. 네, 언니예요. 제가 더 한 살. 또 외국인들 원래 나이 잘 안 따지는데. 네, 네. 한국이 다 됐네. 아니, 그럼 두 분은 청년이라는 단어를 아세요? 청년? 네, 네. 그 어떤 뜻인 것 같아요? 청년은 뭐 10대, 20대 그 사이? 젊은 사람? 네, 젊은 사람. 젊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네. 청년이라 그러면 이제 뭐 아 막 이렇게 활기차고 힘 넘치 에너지 하고 있고 에너지릭스. 그리고 이제 그런 반면에 조금 이제 힘 이제 불완전한 이제 뭐 완벽하지 않은 not perfect 뭐 이런 느낌의 어떤 그런 있어요. 그게 그런 느낌이거든요. 캄보디아에서는 좀 어린 나이에 일찍 결혼해가지고 제 또래 애들이 좀 애 낳고 아니면 뭐 형편이 좀 어려운 경우에는 공장 그 프놈펜 있는 공장에서 다니거나 아니면 해외에 가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어요. 멕시코에서는 예전에도 어린 나이에 결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한국이랑 비슷해요. 우리 친구들도 학교 대학교 다니고 몇 명만 학교 그만두고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한국에 올 때 두 분이서 이제 뭐 막 익스펙트 했을 거 아니에요? 막 기대하면서 근데 어땠어요? 좋은 점 있고 나 좀 안 좋은 점도 그쵸? 있는데 내 부분 좋아요. 네. 좋은 건 어떤 게 좋아요? 좋은 건 음식. 아, 음식? 음식. 맛있어? 그리고, 네, 너무 맛있어요. 배달해주고? 네, 그리고 너무 빨라요. 교통? 교통도 너무 빠르고 기차 아니면 지하철 언제 오는지 이렇게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단점, 안 좋은 점 한국 이런 거 좀 싫다. 솔직하게 높임말? 응? 아, 높임말 어려워서 존댓말? 아, 존댓말 No, 존댓말 말고 like 슈퍼 슈퍼 아, 존칭 yeah. 뭐 해주세요 이렇게 야, 두시다 뭐 하시다 그게 한국어 외울 때 너무 어려워서 싫어요. 그렇지. 청년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신데 어떤 점이 가장 이제 한국에 지내면서 좀 힘든지 뭐 어떤 고민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일단 네. 처음 왔을 때 되게 외로웠었어요. 이게 한국 온 약간 오는 친구도 있고 언니도 있지만 이게 다 다른 데서 있어요. 그치. 그래서 이게 혼자 있으니까 되게 외로웠던데 그때 아 가족 많이 생각했었지만 이게 아 가족한테 이런 고민을 표현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아,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좋다. 그럼 보통 캄보디아나 멕시코나 어때요? 어떤 한국이랑 이렇게 비교했을 때 모습이 어때요? 일단 경제적으로 좀 약간 차이 나요. 왜냐면 여기는 다 높은 빌딩이지만 거기는 아직 뭐 주택보다는 약간 집. 그래서 큰 건물은 없고 이마트 같은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일반 시장 보통. 멕시코는 어때요? 마찬가지요. 예, 근 시티 멕시코 있는 근 시티에서만 이렇게 아주 큰 건물 볼 수 있는데. 빅시리. 근데 대부분 주택 아니면 그냥 집. 집. 근데 이렇게 이제 이제 한국에 온 지 2년, 두 분 다 2년이 되셨는데 한국에 오기 그래도 잘했다 이런 생각 들어요? 네. 다시 back to country 가고 싶어요 아니면은? 갈 건데. 갈 건데. 졸업 후 갈 거예요. 아니 우리 끔찜이는 네. 전공이 범죄학부예요. 네. 어렸을 때 법 좀 관심 많았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도 법 관련된 거 하고 싶다 그랬는데 학교에서 그런 뭐 학부 있는데 경찰학부 중에서 범죄학 눈에 제일 떴어요. 왜냐면 아직은 캄보디아가 범죄학 관련되는 거 없고 아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경력 쌓고 거기 가서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범죄학을 전공하게 된 거예요. 적성에 맞아요, 막. 네, 적성에 맞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잘 됐네. 우리 저기 우라 씨는? 아 라우라요. 아 라우라 씨. 네. 우라라고 해도 돼요, 우라 씨. 한국 스타일로. 아 한국 스타일. 오케이. 저는 미디어 성교학과 선택한 이유는 일단 새로운 문화 배우기 이렇게 탐사하기 너무 좋아요. 재밌구나. 네, 너무 재밌어요. 목금을 전달하는 일이 너무 좋다고 생각. 해서 그거 플러스 문화 새로운 문화 배우기 좋은 일 하고 문화 생활도 같이 하고 네. 이런 게 좋았구나. 그러면은 캄보디아 이제 경찰 그리고 네. 한국 경찰 조금 차이점이 있을까요? 여기는 119 연락하면 바로 오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게 경찰 시스템이 그 차제가 이게 잘 안 돼요. 뭐 아 내가 경찰 부르고 싶은데 아 경찰 연락처 뭐지? 이런 거예요. 그럼 셀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셀폰 있긴 했는데 이게 담당하는 그 부서가 이게 뭐지? 여기서 규칙적으로 하잖아요. 시스템이. 네, 그래서 약간 좀 차이 나긴 나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지내면서 뭐 하고 싶었던 걸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뭐 이렇게 해보고 싶었던 거. 좀 여행 해보고 싶고 또 뭐 경험도 쌓고 싶어요. 약간 어디가 오네요? Where do you want to go? 어디 가고 싶어요? 저요? 저는 독도? 독도? 독도는 우리도 잘 못 가는데. 저도 못 가봤는데. 어려운 플레이스. 독도. 두 사람의 고민은 뭐예요? 정말 지금 현재 가장 고민. 올해 3학년이 됐어요. 3학년이에요. 네, 그래서 이미 대학원 갈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공부를 하는지 학원에 가면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해야 할지 네. 고민이구나. 우리 끔찜이 일단 비자 연장? 아 비자 연장. 네 그게 제일 고민이 돼요. 왜냐면 이게 개인 통장에 뭐 큰 돈이 그 목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비자 연장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 그래도 이렇게 타 국에 있으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 있으니까 누가 제일 보고 싶어요? 그리워요? 저요? 부모님. 부모님? 우리 저는 친구들과 부모님. 부모님 중에 누가 더 보고 싶어요? 저요? 그냥 두 분 다 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우리 이 프로그램을 또 캄보디아, 멕시코에서 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영상 편지 한번 써주세요. 아빠 건 어건데 라고 나를 건 할 거는 캄보디안. 짧게 했는데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냥 아빠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라우라도 저쪽 카메라로. 아 오케이. 마미 바비 올라
Yo estoy en un programa de televisión y quiero que sepan que los extraño siempre y los amo mucho.사람이 생각하는 청년의 단어는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저는 무지개라고 생각해요. 무지개? 네, 뭐... 일단 무지개는 여러 색깔이 있잖아요. 그 색깔이 꼭 그 청년들이 그때 딱 시기 꿈 맞는 때잖아요. 꿈이 많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시기예요. 꾸미고 싶고 그래서 무지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아, 저는 담사 exploration. exploration. 왜냐하면 우리 이 정년 시기에 꿈꾸한 거 많고 해보고 싶은 일이 더 많아서 약간 exploration 할 수 있는 시간. 아, 정말 참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어쨌든 내 고향이 아니고 다른 나라 왔는데도 이렇게 긍정적이고 이렇게 막 뭔가 밝고 이러니까 제 기분이 참 뭔가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튼 오늘 이렇게 또 재밌는 시간, 좋은 시간 보냈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두 분 다 항상 건강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일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게스트들이 오고 있습니다. 다음 게스트는 또 어느 나라에서 오신 분일까 참 기대가 됩니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편하게 또. 좋아.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은근도안나요 세스라고. 세스? 네. 어디서 왔어요? 르완다에서 왔어요. 르완 아프리카. 네, 아프리카. 아프리카 소울로 한번 한 곡 부탁드려요. 아무 노래, 애니송. 오케이. 예. 예수 아자리아와 예수 아자리아와 예수 아자리아와 나보스 예수 아자리아와 예수 아자리아와 예수 아자리아와 나보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예수 오 야 찬양인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찬양 네 아프리카어로 한 찬양인 거예요? 네 링가라오 너무 좋다 콩고에서 쓰는 말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막 음이 높지 않으면서 네. 약간 낮은 음으로 아 정말 멋있다 나이가 어떻게 돼요? 25살이요 25살 예, 예. 뭐 전공은 뭐예요? 무슨? 정보통신이에요 정보통신 네. 나중에 무슨 일하고 싶어서? 기회가 나면 사업가 사업가 되고 싶어요. 어떤 정부통신 대한 사업을 세우고 싶어. 좋아요. 뭐요? 약간 그 아프리카어로 찬양을 했는데 네. 한국 찬양이랑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있어요. 어때요?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대부분 아프리카 찬양은 너무 빠르고 노래 부를 때 춤을 춰요. 무조건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거. 약간 이런 자유롭게. 거 맞아, 맞아. 네, 그런데 한국 찬양은 그냥 너무 조심하게, 너무 조용히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어. 천천히. 근데 빠른 곡도 많아요. 요즘엔 또 빨리 막 하고 네. 막 뛰면서 막 하더라고. 그런데 주물 주는 거 많지 않나요? 어 맞아 맞아. 그런데 좀. 아프리카에서 춤을 많이 춰요. 맞아. 한국 사람들이 춤추는 거 좀 샤이. 부끄러워해. 아 왜요? 아 한국에 온 지 얼마 됐어요? 2년 됐어요. 2년. 어 근데 잘하는데 한국말. 아까 아니, 아니에요. 끔찜이도 그렇고 라우라도 그렇고. 예. 한국말 잘하더라고. 그 친구들이 저보다 더 잘해요. 아 그러니까. 예. 어. 그 루안다에서는 존댓말 이런 거 없죠? 있어요. 아 있어요? 그런데 한국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한국에서 존댓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냥 상관없어요. 약간 잉글리시 같은 거구나. 잉글리시랑. 맞아요. 잉글리시 어. 같은 거. 어. 예. 루안다에서 이제 한국에 온 거면은 어, 잘 살아서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어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제가 그 다니던 고등학교가 그 고등학교를 그 세우신 아, 한국인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장학금. 장학금. 예. 그렇구나. 그럼 뭐 아프리카 있을 때 루안다에서 어땠어요? 생활은 좀 어땠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아,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어떻게 힘들었어요? 아 그냥 예를 들면 아, 돈 버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 일이 많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 아빠도 아, 목사님이니까 그 돈이 많지 않나요? 네, 그래서 아, 사는 게 조금 어려워요. 저는 예전에 그 아프리카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와우. 겨울이었어요. 겨울이었는데 네. 그날 눈이 왔는데 이 친구가 눈을 너무 신기하는 거야. 진짜 눈을 막 맞으면서 먹고 막 바르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좋아하냐 하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눈을 처음 봤다는 거야. 그쵸? 예. 처음 봤죠 한국 와서. 네 처음 봤어요. 얼마 전에 눈 왔잖아요 우리. 저도 처음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눈이 보는 거 정말 신기했어요. 그치 신기하지. 아프리카에 네. 눈이 거의 없어요. 거의 오면은 이상한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지내면서 뭐 가장 힘든 점, 어려운 점 그런 건 어떤 게 있었어요? 언어? 언어? 언어. 아 언어, language. language 그리고 네. 아, 한국인 친구들 아, 사귀는 거 어려워서 아 그 언어도 바르게 누릴 수 없어요. 그 skills 누릴 수 없어요. 그치. 그리고 문화? 문화 우리 문화랑 한국 문화 조금 달라서 가끔은 그냥 오해해요 한국인 친구들이랑. 어 예. 아니 우리 세스가 예. 키도 크고 이러니까 친구들 좀 무서워하지 않았어? 아니, 가끔 무서워요. 가끔 무서워하지. 그런 것 때문에 막 힘든 건 없었어요? 아, 그거 괜찮아요. 어. 한국인 친구들이 한국인 중에서 키가 큰 사람 많아요. 아, 예를 들면 어, 나도 키 크니까 키가 너무 커요. 어. 그래서 괜찮아요. 어. 그러면 가족이나 친구는 다 아프리카에 있고 혼자만 여기 있는 거예요? Yes. 어, 그러면은 많이 보고 싶겠다. 많이 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요. 누가 제일 보고 싶어요? 부모님이랑 형제들. 형제들이 몇 명 있어? 형님 세 명하고 아, 누나는 네 명이에요.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 보고 싶은데 네. 우리 영상 통화라도 한번 합시다. 우리 가족들이랑. 어 좋아요. 어 오케이. 볼륨. 아 볼륨. 오케이. 어, 어 됐나? 네 됐어. 오 아버지. 하이. 한국말 못했어. How are you? 아, I'm fine. 잘 안 들리나 보다. 뭐나? 웅웅부이. 네 코코 바자니 네 자리 웅웅웅부이에 나가로 꿈바나 굴차 둘이 구.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럼
예. 네. 싸웠어. 어, 이게 영상 통화라서 어, 이렇게 영상 이렇게 통화하고 그러면 예. 아프리카로 막 돌아가고 싶고 막 그러지 않아요? 아, 아니요. 안 돌아가고 싶어. 먼저 공부해야 돼요. 어, 여기서 성공하고 싶어. 네, 성공해야 돼요. 그러면 세스의 진짜 꿈은 뭐예요? 아, 그럼 사업하고 싶은 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업가 어. 그리고 르완다 정부에서 정리 같은 거? 정리 같은 사람 그 장관 아마 ICT 장관? 어. 네. 네. 아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예, 예. 오케이 꼭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룰 거예요. Sail on when the water gets high. Sail on when the wind starts to die. Sail on it's just a matter of minutes till his ship comes to get us and we'll all get in. 또 꿈이 있나요? 네 꿈 있어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기업을 세우고 그 기업을 통해서 그 얻을 돈으로 통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기업을 통해서. 무라호 내사 밥제 반제. 나바 소후지 차네 나바 쿰부예. 안디 하노 무이 코리아 안디 쿠이가 무코 무비지. 나고 비조로 시리 코니 몬다 지라 제사 쿠이가 차네 코지랑고 nzabashe kugaruka mu Rwanda mfite ubushobozi bwo gufasha igihugu cyanjye. Mukomeze mugubwe neza mugire ubuzima bwiza. Murakoze cyane. Uri apro 진짜 아빠한테 효도하는 우리 세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세스가 생각했을 때 청년 그 단어 뭐라고 생각해요? 아, 청년이란 단어는 젊은 사람이고 젊은 사람. 나라의 미래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그러니까 기대하는 사람. 네, 기대하는 리스펙트하는 사람. 예예예. 예, 예. 항상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사람마다 생각이 너무 다 다르고 또 색다른 걸 또 깨닫습니다. 예. 앞으로도 예. 열심히 하시고 예. 나중에 꼭 성공해서 우리 르완다로 돌아가서 예. 부모님한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파이팅 하시라고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셋, 화이팅! 청년 뱃서 파이팅! 파이팅! I'm good to go, I'm good to go, I'm good to go. This is the best one yet, and I'm already set. I'm good, I'm good. 오늘도 너무 수고 많았어요. 힘든 하루를 잘 이겨내신 거죠. 한 번씩 찾아오는 두려운 마음 이제 같이 이겨내요. 청년백서 파이팅. 오케이. 청년백서. 백서. You say your name, sis. 아, sis. 오케이. 자, one, two, three. Sis. 청년백서. 파이팅. 이렇게 하는 거야. 네. 파이팅. 아,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아, 이런 게 이렇게 재밌게 나가는 거야 원래.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 주세요.